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입니다. 11월 23일, 11월도 좀 더 자꾸만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아직 따뜻한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추위가, 예년과 비슷한 추위가 몰려온다 그러죠. 감기, 독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용할 코멘트 뉴스 준비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멘트 뉴스에서 우리 절규와 원통을 쏟아낸 우리 유가족들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민영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말 안 듣는 MBC, YTN 민영화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제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멘트 뉴스 이후에는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클래스에서는 국정조사가 지금 이제 24일날 본회의를 통과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박성현 박사의 정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장현주 변호사 잘 아시죠, 여러분? 장현주 변호사의 정치화법, 아직 정확한 우리가 코너명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특별검사 장현주.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법도사 장현주 해왔고 출연하시면 제가 여쭤보고서 코너명을 한번 정해볼 텐데요. 그 어제 유가족들이 밝혔었죠. 정부가 간접살인을 했다. 과연 그 흔히 7명의 책임자, 7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죄명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특별검사 장현주의 기소, 공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주 변호사 이어서 하나 9시경에는 우리 무소속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투쟁하시고 활동하셨던 민영배 의원이 출연하십니다. 민영배 의원 이번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윤석열은 사퇴하라고 퇴진하라고 지난번 촛불집회 때 말씀하셨는데 민영배 의원 그런 그 얘기를 왜 하셨는지 현재의 전국진단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진단에서 국회는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민영배 의원 모시고서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영배 의원 코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멘트 뉴스 시작할까요? 코멘트 뉴스는요. 먼저 외신들은 도어스태핑 중단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은 잘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요. AP통신, 로이터통신,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이크라는 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자기 그냥 말을 그냥 막 얘기한 거죠. 자기 부하 보좌관들한테 이 욕설과 비속어 발언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도어스태핑 중단에 대해서 AP통신, 로이터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MBC 기자가 악의적 보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자 대통령은 대답 없이 자리를 떴다 이렇게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예의 없다고 비난하자 실랑이가 벌어졌다. 참 우리 국내 언론을 보지 못하고 외신에 의해서 국내의 정치 상황을 사실 보도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암울한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외신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권이 큰 적을 만났습니다. 큰 대항 세력을 만났습니다. 바로 노동계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총력 투쟁을 선포해서 아마 내일부터인가요? 24일부터 민주노총 산하의 각 연맹들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면 대립, 이 노정 대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현상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볼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노동자들이 이런 강성투쟁을 하고 집회를 하고 파업을 하는지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돼 있으면은 유지되면은 이런 일은 안 일어나죠. 이 노동계의 요구와 어떤 요청사항을 전혀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억압하고 탄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노총에서는 노란봉투법 입법과 노동계약 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당이 통과시켰습니다만 이것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 통과시키고 그리고 본회의 통과시켜서 노란봉투법,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실질적인 약속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위해서 총파업을 벌인다, 이렇게 민노총에서 밝혔습니다. 아, 바로 오늘부터군요. 23일 공공운수노조, 아마 서울대병원도 파업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에 들은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화물연대, 아마 이것이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 같아요. 화물연대 파업. 25일 날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파업. 30일 날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 파업. 12월 2일 날은 전국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12월 3일 날은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아, 이러한 기층 세력의 목소리, 기층 세력의 요구, 요청, 이런 부분을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할 건지, 어제 한덕수 총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압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과연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는 결코 아닌 것이죠. 어떻게 노정 간의 문제, 또 노사 간의 문제를 정리할 것인지 아마 굉장히 강대강 대결,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온 방식대로 입각한 법과 원칙, 그것만 강조하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융화하고 또 호흡하고 그러면서 계급 간의, 계층 간의, 또 사회 기층 세력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별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파열음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영화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연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민영화하겠다. 지난번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스로 MBC를 항의 방문해서 그때부터 공식화시킨 것 같은데요. MBC 항의 방문에서 민영화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국회 과방위의 여당 간사죠. 박성중 의원. 간간이 막말을 해왔고 상당히 논란을 일으킨 의원인데 박성중 의원이 MBC 조직은 민노총 출신의 동종교배다. 아, 이런 말을 참 할 수 있습니까? DNA를 바꿔야 된다. 아, DNA 바꿀 사람들은 바로 국민의힘 당신들 아닌가요? 예? 지금 정당입니까? 어저께도 저희가 국민의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층 분석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과연 정당인가요? DNA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없어져야 될 사람들, 우리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왔고 말이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MB 세력이다, 친박 세력이다, 과거부터 활동했던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 극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들이 굉장히 많죠. 자, DNA를 바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인데 MBC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박성중 의원 MBC 민영화 필요성을 공식화시켰고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디서 뭐 봤는지 모르는데 다공영, 일민영체제에서 일공영, 다 민영이 돼야 한다. 자, 민영이 되면 어디서 가져가나요? 여러분들 우리 돈 모아서 MBC 살 수 있습니까? 돈 모아서 YTN 살 수 있습니까? 국민주로 살 수 있나요?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재벌에서. 그러면 그 재벌에서 방송국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벌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신문이라든가 몇 개 언론사도 다 건설회사로 넘어가고 말이죠. 금기어들이 있죠. 기자들이 보도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로 언론들이 이제는 재벌과 기득권한테 완전히 장악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민영화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과연 MBC 민영화가 가능하냐. 어제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분 매각 가능하냐. 지분을 매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박성중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이 MBC 지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문진이라고 그러죠.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장학회가 3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문화진흥회가 방문진이죠, 일종의. 우리가 일컬어서 70% 소유하는 것은 방문진 법에 따라서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MBC를 민영화하고 싶으시면요, 방문진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MBC 총 자산이 대충 어름잡아서 한 2조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 자산 재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
주식시장이나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복잡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중요한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박성중 의원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검토해 보셨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냥 민영화 하겠답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MBC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박성중 의원은 내용도 모르면서 이건 방송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대포 뻥까치는 거 아니냐. 결국 MBC가 마음에 안 들고 통제가 안 되니까 받아쓰기 안 하니까 협박하고 공갈한 것이다. MBC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현재의 박성재 사장이 이제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방송문화 방문진에서 이제 MBC 사장을 선임하게 되는데 방문진 이사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쪽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들이 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MBC 사장이 자기 뜻대로 하수인이 MBC 사장이 될 확률이 높지는 않은 거죠. 이게 굉장한 지금 국민의힘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임 사장이 방문진에서 민주적 토론과 논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아마 몰아낼 것이다. 과거에 우리 저 KBS의 정현주 사장 몰아냈던 거 기억하시죠?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YTN 볼까요? YTN 얼마 전에 지난 토요일 날 집회를 40만이 모였다고 보도했다가요. 밤에 그 뉴스를 바꿨어요. 그리고 어젠가 그제 또 국민의힘에서 항의했어요. 왜 40만도 아닌데 40만 했냐? 경찰에서 2만 5천이라 그랬는데 왜 40만이라 보도했니? 그러니까 YTN에서 또 한 발 물러서서 그 뉴스가 좀 우리가 그랬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간에 YTN에서는 그 현장 기자가 보도했겠죠. 주말 기자가 데스크하고 40만이 모였다고 운집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0만 되는 것 같은데요. 적게 보도한 것 같은데. 하여튼 40만. 이게 이 촛불 집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지금 윤석열 정권의 초미의 관심사죠. 이게 예민한 문제예요. 이걸 건드린 거죠. 그래서 YTN 보고 제대로 보도하라. 세상에 자기네들이 뭔데 이렇게 보도하라 말라 하는 거예요. MBC한테도 보도하라 말아라. 이거 빼라. 참 대단합니다. 근데 YTN 민영화 문제는 한전 KDN과 마사회가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보도했죠. 나와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경제뿐만이 아니라고요. 한국경제가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한국경제신문뿐만이 아니라 10개 기업 정도가 지금 매수 의사를 밝혀서 치열한 인수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중하반기쯤에 아마 결정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10개 기업 정도가 매수 의사를 밝혀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친한 사람한테 몰아주기는 상당히 또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전 KDN과 마사의 지분도 매각할 때 자기들이 사들인 매도할 때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할 때. 그보다 낮게 또 매각을 하게 되면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이건 배임죄가 형성되기 때문에 항상 YTN 주식 매각은 한전 KDN이나 마사에서 조심스러운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YTN 내부 구성원들이죠. 근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내부 구성원들도 의견이 많이 엇갈린다 그래요. 재벌이 인수하게 되면 월급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YTN 구성원도 있고 아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복잡한 모양인데 의견 일치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럽니다. 어떻게 YTN 내부 구성원들이 의견 일치를 보면서 민영화를 막아낼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MB 때 이명박이가 YTN을 민영화하려다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했었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물론 YTN이라든가 다른 뉴스들이 정확하게 사실 보도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건 사실이고 또 정권이라는 권력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래도 민영화 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YTN에서 40만 보도를 한 이후에 뭐 인터넷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대통령실이 YTN의 화면 띄우는 것을 다 없애고 다른 채널로 바꿨다고 연합뉴스 TV로 바꿨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참 쫀쫀합니다. 네. 언론을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비판하는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알아서 수용해서 이 바꿔나가야 되는데 입맛에 맞는 언론만 키워나가고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은 완전히 소외시키고 그리고 배제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그리고 재벌한테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 정권의 무도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자, 저희들 장윤주 변호사가 나와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장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도 어제 그걸 차 타고 가면서 보면서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로서 눈물 없이 진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의 절규와 아우성 이 부분이 왜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요. 그들에게 몰지도 못하게 하고 영정과 사진도 없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분향소를 만들게 하고 여러분들 한번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랬을 때 가슴에 묻고서 영정도 사진도 없이 그리고 이분들은 얘기합니다. 사인도 규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망진단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인이 뭐냐. 또 사망일시는 추정이다. 장소는 노상이다. 내 자식이 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사인은 불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저께 나오신 분들 도대체 사인이라도 알자. 어디서 내 자식이 희생당했는지 그거라도 알자. 그것도 전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뭐가 무서워서 그럽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무섭습니까? 책임이 없다면서요. 예? 이상민 장관 멋지게 사퇴한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 유가족들에게 유가족들의 자식들이 어디서 죽었는지 어디서 희생당했는지 사인은 뭔지를 밝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유가족들은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기자들도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제 울부짖더라고요. 더 이상 보지는 못했는데 고인 실명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요, 특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여섯 가지 요구사항 우리 장현주 변호사 코너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